말씀하신 대로 시장의 투심은 일단 조선 쪽에 지금 몰려 있는 걸 봐서 아무래도 이번 그 사태를 좀 수혜로 보고 있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보는데요. 지금 15%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. 대우조선해양 좀 설명 들어볼게요. 저는 뭐 여러분 조선주들이 워낙 그동안 저평가돼 있고 조선주들이 그동안 많은 어떤 뭐 상황들 속에서 안 좋은 그 다른 종목들에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네. 이게 전쟁 리스크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저는 투자자분들이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가정법입니다. 지금 러시아가 천연 공급을 막는다라면 저 유럽에서 천연 공급을 미국으로 돌린다라면 그렇죠. 미국에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 공급을 한다면 그러면 필요한 배 발주가 이루어질 그렇죠.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가 북유럽 쪽에 대해서는 거의 뭐 천연가스를 다 공급하는데 그렇죠. 거기는 분쟁 지역이 아니고요. 네. 지금 가장 많은 뭐 그나마 주요 국가 중에 독일이 49%고 나머지 국가들이 2에서 30% 정도 합니다. 그거를 현재 지금 뭐 당장 러시아가 끊을 리도 없고 그렇죠. 뭐 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미국에서 갖고 오는데 수송 비용 대비해서 그런 것들을 과연 미국에서 그것을 저 이탈리아 지역까지 그 가스관으로 오던 것을 배를 씻어서 일일이 날른다? 가능성은 있죠. 네.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는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는가. 너무 앞선 얘기가 아니겠는가.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리스크화되고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그고 여러 가지 뭐 일시적인 요소는 있겠지만 하겠습니다만 네. 이게 전 세계의 물량 공급을 바꿔가면서 그리고 미국 가스가 유럽 쪽으로 공급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저는 이것은 좀 너무 조금 너무 큰 우려다. 있다. 너무 큰 우려다.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오히려 지금 뭐 주가가 바닥권에 있고 수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접근하는 것은 좋습니다. 하지만 단순하게 우리가 소설 속에 저는 이거 소설이라고 봅니다. 네. 지금 뭐 어느 하나 결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게 조선주들이 벌써 이렇게 주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글쎄요. 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뭐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들 가능성은 있지만 현실성은 없다. 그렇게 본다면 소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시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급등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시는 거죠. 그렇습니다. 단기적인 급등은 저는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조선 업종에 대한 호황들 그리고 전 세계 물동량의 증가에 대한 호황 이런 것들 접근하시는 분들은 저는 바닥권을 탈출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확인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 많다. 지금 이제 조선주가 가장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조선 기자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들 네.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현재 지금 재무제표 악화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? 네, 네.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선박 발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뭐 당장 선박이라는 게 자 오늘 발주주기 아니라 선박을 발주주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그 가격 협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상을 해야 되고 네. 선박이 수주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빨라야 1년 뒤 지금 이제 독화 꽉 차 있기 때문에 2, 3년 뒤로 밀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면 4, 5년 뒤에 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놓고 지금 메이저 회사들이 발주를 준다? 글쎄요, 저는 뭐 제가 메이저 회사라면 선뜻 뭐 이것을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.